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운행 중이던 무인 궤도 차량 스카이큐브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다행히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. 첫 소식은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멈춰있던 무인 궤도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습니다. 예고치 않은 사고에 차량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.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습지를 오가는 무인 궤도차 스카이큐브가 추돌한 건 오늘 낮 12시 반쯤. 40여 분 뒤에도 멈춰있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같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. 이 사고로 탑승객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관광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. 충격이 워낙 세갖고 제가 못 버티고 이제 꼬꾸라졌거든요. 그 애들은 지금 뭐 다 내동댕이 쳐지고. 운영업체는 통신장애가 발생해 차량을 수동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. 수동으로 이제 앞차가 있는데 그 앞차를 생각하지 않고 세게 밀어버린 거죠. 예를 들어 100m만 밀어야 되는데 이 직원이 그냥 110m를 밀어버린 거예요.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